오,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부챙과 부르노에서 부챙을 맡고 있는 김부영이라고 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아, 매력적으로 잘생기셨어요. 잘생겼어요. 아~ 예전엔 더 잘생겼어요. 지금은 지금 나이가 이제 먹어서 그렇지. 네. 아, 형들 아니야 근데 지금 굉장히 또 멋있 꽤 나이가 드셨어요. 어, 멋있게. 예. 여행도 아, 갔다 고맙습니다. 와서 엄청 예쁘게 탔잖아요. 또 아, 선탠도 네. 했고. 자, 브루노 씨도 다시 한번 인사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16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온 브루노라고 합니다. 뿌이 뿌이. 아, 아, 요즘 땡겼네. 불타는 청춘에서 네. 불청에서 두 분의 케미가 굉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, 우리 둘이 네. 비슷한 고생 많이 하셨던 했던 것 같아서 네. 같이, 같이 뭐, 네. 뭐 식당도 했고.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. 아, 자영업자끼리 이번에 또 하고 계신데 지금 부용 씨는 또 하고 네, 있잖아요. 저도 아직 계속 하고 있어요. 네. 아, 브루노 씨도 계속 아, 안 해요. 안 해요. 네, 식당은요? 이제 안 할 거예요. 아, 안 할 거예요. 아, 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요. 아, 네. 손을 한번 보세요. 불 형의 손을 보면 네. 고생할 밖에 없어요, 진짜. 아, 아니 근데 그런 뭐 계기로 이렇게 친해졌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, 두 분이? 저 예전에 활동할 당시에 저는 당연히 알았죠. 근데 거짓말해요. 저 몰랐어요. 나도 몰랐어요. 어? 몰랐어요. 우리 김부영님은 몰랐다고요? 아, 몰랐어요. 솔직히 말하면 몰랐는데 오, 야, 너무 우리는, 사람이 좋아서 우리는 딴딴딴딴딴 우와는 어 부영이 나오나? 그냥 리듬에 몸을 맡기는 노래 아니에요. 부영 속의 빙고 대단한 노래 아닙니까? 아니 그 뭐, 네. 뭐, 형은 나를 몰랐어요? 저기 다방 아니요. 아니라고 처음에는 야, 사람들 지금 나는 두 분이서 부첸과 부르노는 알고 있었지. 알고 네. 있었어요? 네. 진짜 뭐 옛날에 봤어요? 아니면 그냥 뭐 아 그런 어, 얘기 봤어 예, 봤어 언제 어, 근데 어쨌든 보면은 그, 그 얘기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처음이라서 아,